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이죠. 예. 16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우리가 정리를 하실 때 알아두실 것은 이게 예전에는 단독적인 문제로 나왔지만 요즘은 지대론 또는 입지론하고 이제 묶어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의 논리를 우리가 포인트 되는 걸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게 일단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거주지 공, 아, 도시 안에서 거주지 분화 현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했는데, 그죠? 이 거주지 분화를 뭐를 중심으로 했냐면,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가 분화됐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동심원 지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동심원 지대를 가게 되면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게 점유지대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시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점유지대라는 거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점유지대 외측에 있는 불량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몇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 거주지가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열심히 일하게 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로 이제 공간 구조가 또 분화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통근자 지대라는 것도 존재할 때, 여기서는 일단 점유지대의 위치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중심 업무 지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직장에 출퇴근하기가 용이해야 되니까 여기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이론은 시카고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성은 좀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거. 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거는 교통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도시가 확대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입지하고 있냐면 고급 주택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사형으로 확대되는 그 중심에는, 끝에는 고급 주택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급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제스는 저소득층, 여기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도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이 도시가 확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의 끝에 고급 주택지구가 존재하고요. 중급 주택은 요 주변에 이렇게 조성이 될 것이고, 저급 주택지역은 고급 주택지역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그러면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될 때는 소득의 증가하고요, 교통의 발달. 어느 게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될 때 영향을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것도 시험에 두번 나왔었고요. 한 번은 답으로, 틀린 답으로도 나왔던 거죠.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한 거예요.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될 때는 교통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여기서도 공간 구조가 분화될 때는 소득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분화되는 거고요. 고급 주택지구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그러면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교통이 발달하는 과정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통합시키는 이론이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의 성장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 예, 다액이 발생하는 원인, 그래서 171페이지에 보면 핵의 성립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한 입지하고 시설을 필요하는 특정 산업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곳들은 대부분 항구를 끼고 있다는 얘기죠. 즉, 수륙교통이 편리한 곳에 산업단지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핵이 또 분리가 됐다는 얘기고,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 업종 간의 집중지향성은 동종 업종이 집중을 통해서 핵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본 이론 할때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있으면 대학가, 즉 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주변에 주거지가 조성이 되고 또그 인근에 상업적인 시설이 되게 따라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해서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 지향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 핵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고급 주거지하고 공장지구는 서로 붙어 있어봐야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입지하는 과정에서도 또 핵이 나눠진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라는 얘기죠. 예, 지대 크기에 따라서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제한적인 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핵이 분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학자의 이름을 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171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다음에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 구조이론 물어봤을 때 마지막에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 그럼 다핵심 이론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자들의 이름을 넣어서 출제를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까지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이론의 기본적인 성격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얘기한다 그러면, 자, 이런 얘기 있죠. 자, 우리가 동심원 이론하고요, 선형 이론을 통합시킨 게 그게 다핵심 이론이에요. 예, 그리고 동심원 이론하고요, 선형 이론하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이 있죠. 예, 이거를 통합시킨 거를 다차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시몬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의 공간 구조에 맞게끔 재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직 언급은 안돼 있는데, 예, 우리가, 예, 하나 정도, 요거는 뭐 구별이 가능할 테니까, 예, 그래서 정의 안 되면 침대 생각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75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포인트 되는 거를 정리를 해 보셔야겠죠. 자, 부동산 정책론은요, 평균 네 문항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요. 우리 교재상에서는 부동산 문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부동산 문제라고 해서 출제가 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더 악화되기 쉽고, 그리고 한번 발생한 문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참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또 예측이 될수 있는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해결 수단이 다양하게 등장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동산 문제를 크게 나누면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76페이지에 가면 토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가구 문제라는 것은요, 토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가가 너무 비싸게 올라가게 되면 택지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택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들이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가가 상승하면 결국은 그 이후에 지어지는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물의 단가도 높아지는 문제를 낳게 될 것이고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싶어도 워낙 땅값이 비싸면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때 공급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의 비효율적인 문제라는 것도 발생하는 거죠. 토지에 대한 자원은 제한이 돼 있는데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역별로 배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물론 기업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유유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전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로 매각을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위가 크잖아요.
결국은 시장 안에서는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 역시 기업밖에 없는 경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 정책이 썩 효과는 보지를 못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역시 이제 존재하고 있고, 토지 소유가 이제 편중이 돼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위 1%가 전체 우리나라 사유재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도 부동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소득 분배 평등도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로렌스 곡선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로렌스 곡선에서는 우리가 소득 분배가 평등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적은 없고요. 0과 1 사이로 우리가 표시가 되는 게 지니계수라고 했을 때 0에 가까워지느냐 1에 가까워지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게 완전 평등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요렇게 요 기울기가 차지하는 거를 로렌스 커브라고 그랬고요. 이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그랬을 때 이거를 측정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 플러스 B분의 A 요렇게 돼 있을 때 A가 만약에 없어지면 B만 존재하겠죠. 그럼 B분의 제로가 될 테니까 0이 되겠죠. 예, 그러면 0이란 얘기는 B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완전 평등하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 플러스 B분의 A가 됐을 때 B가 없어지면 A와 A니까 얘는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면적이 커지게 되면 이거는 완전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측정한 것을 우리가 지니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가 존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0에 가까우면은 우리가 얘도 불평등하고 뭐 1에 가까우면 완전 평등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시험에서 인용이 된 적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 문제는 양적인 문제하고 질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질적인 문제는 소득은 증가했을 때 거기에 맞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고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때 정부가 그러면 해주는 역할은 뭐냐? 네,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79페이지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기억을 또 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때요, 일정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2번에 보시게 되면, 시장 실패 수정과, 예,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 실패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때, 뭐를 증진하기 위해서 들어오냐면,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갖다 공급해준다는 얘기는요. 형평성 증진이라는 거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 가치제를 소비를 시켜줘야 돼요. 이 가치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도 주거 서비스는 소비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 목표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시장 기구가 가격 기구죠. 그러면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매개로 해서 생산과 소비가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로 든다 그러면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과 같이 인플레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정부는 결국 시장에 개입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뒤에 보시게 되면 시장 실패라는 게 있죠. 아, 요 시장 실패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실패라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게 시장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죠. 예, 그래서 원인에다가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이게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이 독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한 거죠. 독점 기업이 이윤을 독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면서 시장에서 필요한 자원이 배분이 못 돼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자연 독점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도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원래 이제 보게 되면요. 아, 통신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 기관 산업이죠. 예, 전국의 모든 데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민영화가 되게 되면 이게 독점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통제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정부가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는 케이스죠.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이 먼저 진입해서 철도를 다 부서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승객 한 명을 추가로 태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데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얘네들이 갑자기 요금을 확 낮춰버리게 되면 후발 기업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독점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기업을 세워서 철도 산업이나 통신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죠.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거래도 적은 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중개사도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의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중개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목적인 수준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정리해야 될 것은 공공재가 일단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과정은요. 우리 교재상에서 보시면 183페이지에 하단에 공공재라고 되어 있죠. 공공재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공재는 일단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비가 빠지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재라는 건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비배제라는 거는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소비로부터 배제를 당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슨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임승차자가 존재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각종 공공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되지만 수익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재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비가 꼭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우리가 돌아오셔서 예, 180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전에는 외부 효과가 문제 출제 빈도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공공재를 이제 주로 언급한 건데 외부 효과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이게 왜 외부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대가를 주고 받았을 거예요. 가격을 매개로.
근데 이거는 시장기구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 효과에 관련돼서는 상호 간의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란을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정의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이건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사적인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따지게 되면 사적 비용이 더 커지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의의 외부 효과는 사적인 비용과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 개인 사재를 털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인근에 공원 등이 조성이 되면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의의 외부 효과랑 관련된 거고요. 정의의 외부 효과랑 관련된 경제 현상은 핀피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동네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있었을 때요. 부의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적인 비용보다는 무슨 비용이 커지냐면 사회적 비용이 커져요. 즉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정부의 규제가 없을 때는 항상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실패이기 때문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과소 또는 과대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포인트에 맞춰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고 외부 불경제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Not in my bank yard라고 해서 우리 동네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어느 거 하나 용납할 수가 없다. 예, 그런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예, 거기까지 예,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거기를 압축해서 정리한 게 181페이지에 박스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있죠. 예, 대책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예, 우리가 지역지구제 있죠. 특히 부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역지구제가 될 것이다. 즉 토지용 규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기초 이론, 기본 이론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시험상에서 인용이 될 때는 항상 포인트 되는 거를 바꿔서 주는 거죠. 과대 생산인데 과소 생산, 그죠? 반대로 주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외부효과 공공재를 중심으로 해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185페이지에 가면 정부의 시장 계획과 정부의 실패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용어상에서는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을 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정부의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거는 그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가 된다는 것도 예, 기억은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유발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함으로써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페이지 185페이지에 가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있는데 거기는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또는 시장 개입 수단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구별을 해 주실 게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을 어떤 방법을 쓰느냐를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니까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개입을 해서 통제한다는 얘기는 시장 기능은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직접 개입할 때 이거 기억하시나요? 공 들어간 애들.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제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얘기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공영개발. 이거는 이제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투자사업.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에 건설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을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는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동기를 조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투기를 하는 이유가 다 차익을 또 투기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냐면 개발 부담금이 있죠. 예, 이런 거를 부과하든가,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 있죠. 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거를 부과하든가, 아니면은 금융규제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비율,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이 있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하든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간접 개입에 해당이 돼요. 즉 간접 개입은 돈, 세금 이런 데 결부가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대한 종류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 별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물론 토지용 규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예. 그다음에 건축 규제. 아, 그다음에 건축의 인허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7페이지에 가시면 예제가 있는데요.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했다라는 거. 여기도 문제는 간단하게 주죠. 3번 지문에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요, 어렵게 인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의 이해, 제도의 이해만 해주시게 되면 무난하게 거의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정책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는데, 거기도 일단 별표는 하시는 거예요.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인데, 미리 토지를 사서 비축해서 미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토지은행 제도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장점이라는 게, 미리 토지를 사서 비축했으니까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요. 개발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가능하지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는 지출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토지를 비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선매라는 제도를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선매라는 거는 우리가 협의 매수가 원칙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거는 186페이지에 상단 박스에 토지은행 제도라고 해서 예,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토지 선매 제도가 나오면 강제 수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협의 매수가 원칙이라는 것도 이 포인트상에서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요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까지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는지까지를 우리가 이번 주 정리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토지 정책이죠. 예, 188페이지.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아마 정책편이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가 투자론까지도 예, 이렇게 해서 어느 거를 우리가 정리하고 알아둬야 될지를.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화 과정을 들어오게 되면요.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용어가 익숙해져 있다고 보고, 이 단원 안에서는 이런 애를 갖다가 꼭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드리니까, 예, 그 점도 예, 유념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들었을 때 만약에, 아, 이게 뭐였었지 기억이 안 나면, 기본 과정을 들어가서 들으셔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 한 주일 동안, 예, 복습 같은 거 잘 해줄 거라고 믿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